이제 입장하려고 QR 코드만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구매할 필요 없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대기하는 줄에서 바로 발급 받고. 이 A, B, C 홀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위치를 먼저 파악하시고 입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홀 C고 바로 직진하면은 홀 A예요. 나무라 관리하기 어려울 텐데. 그니까. 너무 예쁜데? 이거 무선은 아니죠? 네, 무선은 아닌데, 저희가 끝에가 USB 포트 꽂을 수 있게 마감이 그래서 가격대가 너무 괜찮다. 네. 아, 그러네. 어, 근데 이것도 같은 소재야. 근데 애기들이 좋아하고. 네, 이게 완전. 콘크리트 재질에 열 처리해가지고 스프레이 처리해가지고. 아, 신기하다. 바이오 에탄올 나눕니다. 이번에 들고 다니기 좋아서. 어때요? 같이 가보니까 앞으로 한 번 딱 넣었네. 언니 이거 1 플러스 1이 뭐예요? 가격이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120이에요. 네.
여기에서 3층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시홀 이쪽에는 자기랑 세라믹 제품들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가면은 가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홀에 들어왔는데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약간 아트 컬렉션 같이 있고, 여기 공간 인테리어에 관한 너무 멋있다. 이 뭐야? 이게 써 있고. 부스 간의 간격이 넓어서 굉장히 관람할 때 마음은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 주방에 관한 제품들도 좀 많고. 안에 냉장고가 너무 귀엽잖아?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그쵸. 근데 이것 봐, 저것도 있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갖고 싶게 생겼어. 귀엽죠? 40만 원이야. 진짜 잘 구매할 거 같아. 14만 원이라고 자른데? 지금 마스크 체험하시려는 네. 걸까요? 네. 앞쪽에서 혹시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냥 크다. 크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는? 귀에 끈이 없네. 맞습니다. 네. 귀에 끈이 없어서 일단 고객님께서 보다 더 편하게 착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지금 착용하고 계시는 마스크 어떤 소재인지 알고 계세요? 네.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지금 귀에 있는 부분과 앞에 철도 들어가 있어서 이게 플라스틱이지만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네.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죠. 네. 지금 저희는 100% 재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출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애기들 젖병에 사용하는 PP 소재라고 굉장히 안전한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고객님께서도 보다 더 안심하고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양쪽으로 맞게 당겨주시겠어요? 네. 어떠세요? 뭐라 해야지? 귀가 안 아픈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 여기에서 생각보다 꽉 잡아줘요. 말할 때 움직일 것 같았는데 혹시 압박이라던가 아프신 부분? 근데 사실 눌리는 느낌이 들긴 해요, 여기가. 여기가 잡고 있으니까. 근데 가벼워요. 크게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제 캐릭터 그리고 계시는데 마스크 끼고 있는데도 저를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예쁘다. 아, 되게 예쁘다 이거. 이게 내가 하나 사가지고 붙여. 예쁘다. 겉으로 갔던 거 그냥 아예. 나 이거 마셔도 돼. 열대 과일과 다 꾸민이에요. 제일 잘라주세요. 게이샤 아바야 커피고요. 커피 노트는 열대 과일과 자스민입니다. 자스민? 고기 같아요. 응? 커피는 약간 고급스. 이거 되게 예뻐. 침대 옆에 두는 물통 해야겠다. 키티 텀블러는 현재 지금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이거는 6월 16일 날 출시 예정입니다. 한번 연락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로컬 푸드 마켓입니다. 요즘 왜 케이스들이 다 왜 이거 봐 여기. 캐러들 한번 여쭤보세요. 생활상 시계섬유가 들어가 있는 캐러들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제 쿠키 맛있어. 일단 참기름, 들기름, 생대기름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 비프로 귀여워. 인테리어 할 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귀엽다.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 봐봐. 그래서 성인이랑 애기가 많아요. 이거 다시 입어보세요. 그냥 애기 주머니에 발라야 되나? 저도 지금 착용하고 있어요. 세단 치여가지고 빼셔가지고 구걸하셔도 되고 반대편으로도 조절 가능해요. 지금 이게 되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